기타를 치고 싶게 만드는 앰프.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 명훈씨랑 저랑 이제 기타를 치는 사람으로서 되게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네. 저는 기타 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명훈씨는 기타 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좀 신기할 정도로.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뭐 어차피 메인 잡이라고 이제 하나를 꼽으면 기타리스트가 아니고 그쵸? 작곡가 프로듀서가 먼저 나오는 이제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리스트들 중에서도 기타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모두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어떤 순수함이 돋보이는 그런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은 이제 그 나이가 좀 있으신 저희 선배 김광석 세대에서는 선생님 김광석 선생님이 제가 본 분들 중에는 진짜 최고고, 최고였어요. 평생을 기타를 쳤는데 저렇게 아이 같은 맞아요. 어떤 정말 기타에 그렇게 즐겁게 몰입을 해서 연주를 하시는 분이 있나라는 느낌이 들고, 사실 뭐 함춘호 쌤도, 맞아요. 네, 춘호 형님도 워낙에 이제 기타를 즐겁게 즐기면서 치시고요. 그리고 제 이제 또래 애들 중에서는 그냥 진짜 기타를 들려주면은 무슨 새 장난감 사준 어린애처럼 그냥 뭐 주변 상황을 살피지도 않고 기타만 두드려 패고 있는 거는 진짜 황명호님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냥 안 봐! 다른 상황을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그거에만 그냥 집중해가지고 하는 걸 보면 진짜 좀, 아, 이렇게 좋아하니까 이렇게까지 칠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저는 사실 기타를 쳐야 될 때만 치기 때문에 기타를 치지 않아도 될 때는 안 치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을 늘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 오늘의 이 헬릭센 앰프를 이 앰프를 꽂아놓고 이렇게까지 뭔가 앰프 리뷰를 하면서 신나가지고 리뷰 뭐 중간에 쉬는 시간 뭐 언제 시작하고 이런 거 관심도 없고 그냥 기타만 주구장창 치고 있었던 거는 앰프 리뷰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신기해갖고, 이 정도면은 좀 뭐랄까, 이 좋은 어떤 악기를 만났을 때 명호 씨 반응을 보면 이 악기가 그만큼 좋은 악기다라는 게 이미 네. 증명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 음악을 즐기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과는 굉장히 별개의 문제이기는 해요. 그렇죠. 굉장히 별개입니다. 근데 진짜 좋아해서 그 좋아하는 힘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잘하게 될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 것들을 가장 몸소 보여주는 우리 명호 씨와 함께 헬릭센 앰프 헤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드는 지난 시간에 했던 버드의 헤드 형태예요. 그냥 그렇죠. 똑같습니다. 기능 똑같고 소리도 똑같은데 이제 스피커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피커에서 봤던 기능이었죠. 트위터가 없어요. 네. 그 트위터를 이제 켜면 좀더 어쿠스틱한 사운드 캐비넷이 나오고 끄면 이제 일렉의 좀 이런 사운드 정체성을 담은 소리가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쪽에서 나중에 뭐 부족한 부분을 어떤 뭐 EQ라든가 보완할 수네 있고, 좀 다른 그런 맞아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사후 편집을 이제 DAW 상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뭐 여기다가 이제 외부 스피커 연결하셔갖고 그냥 맞아요. 이제 뭐 공연장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뒤쪽에 보시면은 파워 옆에 헤드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스피커, 그리고 FX 루프, 라인아웃 이런 식으로 라인아웃도 뭐 TS 네. 케이블로도 나갈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이쪽은 우리가 봤던 앰프 헤드랑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은 1번 채널에다가 또 335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바로 뭐 어차피 여러분들 다 들으신 소리인데 헤드와 스피커로 통하는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게 가격이 207만 원이거든요. 와, 이것도 세다. 세죠. 지난 시간에 이제 335만 원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그 스피커 값이 한뭐한130 정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좋아요. 미쳤죠 지금. 뭔가 좀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스피커 맞아요. 없이 이제 모니터 스피커로만 제가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받고 나서 네 그죠? 사후에 다른 이펙팅을 통해서 확실히 좀 깔끔하네요 느낌이. 그죠? 지금 톤을 안 줄여서 그럴 수도 네, 있고. 아주 네. 좋습니다.
이런 사운드입니다. 자체 스피커 없이 이제 들으니까 좀 더 확실히 깔끔하고 그런 사운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레코딩을 해놓고 추후에 다른 것들로 충분히 만질 수 있는 그런 사운드가 나옵니다. 보컬 사운드 한번 볼까요? 아, 보컬 사운드도 뭐 아까 그 느낌 그대로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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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라 좋네요. 그냥 뭐 반주하면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헨릭센 뭐 앰프 헤드 버전도 이렇게 살펴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헨릭센의 사운드이지만 어쨌든 스피커 캐비넷을 그렇죠. 통하지 않은 좀 더 좀 더 근원적인 사운드, 그렇죠, 그렇죠. 좀 깔끔한 사운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기에는 되게 좋다. 그래서 그 스피커 캐비넷과 트위터 조절하는 그 감성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버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버드 헤드는 내가 그 기본적인 질감만 가져와서 내가 활용을 좀 따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헨릭센이라는 아주 그렇죠. 강력한 아 진짜 강력하네요. 네, 알게 됐는데요. 네, 뭐 마무리하는 한 줄 평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춤추게 하는 기어라고 드리겠습니다. 오, 좋아요. 실제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뜯어 말리고 있었어요. 제가. 저는 뭐 헤드 나왔으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센 앰프 헨릭센 이렇게 되겠습니다. 좋아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이 헨릭센의 뭐 다른 뭐 캐비넷 모델들도 있고 한데 뭐 또 다른 조합들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뭐 오늘 제일 중요한 앰프 블루와 버드를 다 했기 때문에 맞아요. 또 추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굉장히 강력한 그런 앰프를 알게 되어서 아주 반갑고요. 저희가 또 다른 빈칸을 채울 기회가 있으면은 그것도 마저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앰프를 요새 많은 브랜드들을 알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AR 너무 그냥 좀 독주체계에서 독주체제에서 저희가 조금 더 다른 좋은 또 대안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어쿠스틱 그 연주자분들 앰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맞아요. 요즘 네 볼거리가 풍성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다음번에 또 더 좋은 대안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